자, 10번. 좌표 평면에 y는 x 플러스 a 분의 b 더하기 c죠. 내가 이거 유리함수인 건 이미 알아야 돼요. 얘가 무슨 함수인지 판단 못하면 안 되죠. 분모에 x 더하면 유리함수지. 맞니? 네. 자, 일단 유리함수식에서는 뭐부터 찾으라 했어요? 대칭점. 대칭점이 뭐냐 하면 정근선의 교점이거든. 알겠니? 자, 대칭점은 어떻게 찾아? 대칭점은요, 분모 0대게 하는 x의 값 그리고 d의 값. 맞니? 이게 대칭점이야. 알겠니? 정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 부르는데, 자,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됐으니까 여기 좀 이따가 0,0,0으로 하면 성립할 겁니다. 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나와버렸잖아. 이게 지금 대칭점이잖아. 그러면 지금 a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c는요? 3이 돼야 돼요. 그럼 나 다시 정리할게요. y는 x-2가 여기 플러스 3 있고 여기는 몰라. 여기 나오는 이 b에 하는 역할이 뭐야? 유리함수에서 b 자리에 있는 역할이 뭡니까? 비례상수라고 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b값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뭐 원점에 막 대칭점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또는 b값이 양수일 때는 대칭점의 기준으로 1, 3, 4호면 B값이 음수일 때는 2, 4, 4호면에 그려진다 뭐 이런 거 내용이죠. 그러니까 B는 대칭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애야. 그래프 모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가 X에 0 집어넣으면 Y가 뭐로 나온다? 0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이 0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3, 마이너스 3 돼야 되죠. 그럼 B 6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6입니다. 두 개 다, 세 개 다 더하래. 9 빼기 2니까 답은 7 되겠죠. 맞니? 11번 봅니다.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대.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동전은 독립시행이죠. 예, 네. 맞니? 동전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는 무조건 뒷면 나오는 게 아니야. 네. 맞지? 예.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되죠. 나올 수 있는 px는 자, 확률 질량함수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총 몇 번의 시행을 했는데 네 번 던졌는데 맞니? 네. 앞면에 나올 거를 내가 X라고 하자. 됐어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앞면이 뒷면보다 뭐가 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앞면이 최소 3, 4가 돼야 되잖아. 예. 이해됩니까? 예. 앞면이 두 번 나오면 안 돼. 같아지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아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죠.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4-X승 인데 얘들 둘이는 어차피 엎어봤자 2분의 1의 4제곱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구할 건 뭔데?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이랑 뭐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죠.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4C3의 16분의 1입니다. 더하기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은 4C4의 16분의 1이죠. 맞니? 정리하면 16분의 1을 묶어내면요 앞에 4C3은 얼마고 4, 4C4는 1 따라서 답은 16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네. 12번 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자 VT가 나왔어요. 일단 우리는 지금 문제 유형 갖고 정리하기 때문에 자 봅니다. 어떤 봐봐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왔죠. 맞지? 속도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속도 그래프 그려요. 속도 그래프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난 몰라. 원래대로 따지면 맞죠? A가 양수일 때도 A가 음수일 때도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T가 2에서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나왔죠. 맞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 한 것만 하고 갑시다. 어떠한 위치라고 했어요. ST라고 나옵니다. 맞죠? S 보통 위치를 뭐 걸으려고 언급도 하긴 하는데 일단 위치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나오면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려요. 맞니? 자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방정식을 알고 속도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고 그걸 또 한번 하면 가속도에 대한 방정식도 나오고 맞지? 이해됩니까? 문과 수준 여기까지입니다. 이과 수준 넘어가면 이거를 크기를 구해서 뭐냐면 움직인 거리까지 구하고 막 이래요. 정리한 거를.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언급되는 게 아니고 자 봐라. 속
어떠한 원래 위치에 따른 그래프가 있을 건데 이거의 속도 그래프를 따지니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 원래 뭐 지금 이게 1차함수라는 거 맞죠? t에 대한 식이니까 1차함수죠. n은 상수일 거니까. 예. 맞죠?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고 a가 양수이면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예. 맞죠? 예. 근데 요는 말해야 되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속도가 한 번에 플러스였으면 다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는 거야. 속도가 플러스였다는 말은 내가 앞뒤로만 얘기할게요. 그냥 편하게 앞으로 가다가 섰다가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렇다는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속도는 0이야. 말도 이해돼요? 플러스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꿀 순 없어. 플러스로 갔다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0.1, 0.001 하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잖아. 언젠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게 지금 원래 우리 얘기하는 거 미분 속도가 뭐가 됐다? 0 됐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게? 2일 때. 알겠니? 20원 넣으면 속도가 0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그래서 t에 20원 넣으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올 것이다? 0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 20원 넣으면 0 나온다. 4-2a가 0이니까 a는 일단 얼마 돼야 돼? 2죠. 맞니? 일단 a 값은 2인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a가 2라면 속도 그래프는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면 되죠. 이거 1차 함수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1차 함수잖아. 지금 x에 대한 그래프가 아니야. t에 대한 그래프야. 그냥 t축이죠 이거.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VT고 자 일단 문제 저렇게 나왔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꺼지겠네요. y좌편이 4고 x좌편이 2인 1차함수 그래프로. 맞니?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 처음에는 내가 순간적으로 0초라고 봤을 때는 이미 속도가 플러스 4였어. 맞죠? 내가 여기서부터 제한식이 0초일 때 이미 플러스 4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고. 맞지? 2초 뒤니까 애가 속도가 0이었어. 맞지? 3초 뒤에 보니까 애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해돼? 자, 이제 문제로 접근합니다. 문제는 움직인 거리. 맞지? 또는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위치의 변화량을 물을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문제 제외하고, 내가 0초일 때 0이었어. 오케이? 됐나? 자, 내가 3초 동안은 플러스 3 갔다가 다시 3초 동안은 마이너스 3 왔어. 그럼 6초 뒤에 위치는 얼마야? 6초 뒤에 위치는 얼마야? 다시 3초 동안은 플러스 1의 속력으로 속력을 고정시켜놨어. 내가 일부러 편하게 계산하라고. 3초 뒤에 3에 가 있었어. 됐나? 그 다음 3초 뒤에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속도가 그러면 6초 뒤에는 어디 있겠어? 0. 0에 있겠죠. 맞니?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었어. 여 t가 0부터 6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0. 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가 0초일 때 내가 딱 봤다. 보고 그 다음 안 보겠단 말이야. 애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지 몰라. 그리고 6초 뒤에 한번 봤어. 근데 얘가 그대로 있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예. 맞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거리는 내가 얘가 가고 있는 걸 다 사야 되는 거지. 예. 앞으로 3칸, 뒤로 3칸, 총 6칸 움직였어요가 거리란 말이야. 예. 알겠니? 그러면 자 그래프에서는 뭐냐면 원래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적분을 통해서 구하죠. 너가 지금 이게 직선이니까 삼각형하지만 원래 VT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 원래는 적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자, 여기 4하고 여기 6이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거든요? 맞지? 그러면 내가 요 지점까지만 쳐다보면 돼. 맞니? 네. 자, 봐. 0부터 6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알겠니? 0부터 6까지 그냥 적분을. 적분이란 말이 뭐야?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나중에 계산해서 엄청 버리지.
얘가 5였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나중에 계산하면 2가 돼버린다고. 예. 맞지? 이거는 위치의 변화라. 왜? 처음에서 오른쪽 5칸 갔다가 마이너스 3만 보았으니까 5초 뒤에 보니까 나는 2에 있더라. 아 그럼 얘는 5초 동안 2만큼 움직인 것 밖에 안 돼. 예. 위치의 변화라. 맞지?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얼마 돼? 처음에 5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택하놨으니까 8이 돼버려야 되지. 네. 맞니? 그럼 위치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의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돼요. 얘 뒤집은 그래프. 그럼 여기는 만약에 여기 아까 5였고 여기가 4,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이게 5고 여기 다시 3이 돼버리잖아. 네. 그럼 8이 되는 거지.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편하게 계산하면 운동방에 움직인 거리를 물었으면 이거 넓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넓이. 넓이는 다 플러스 아이가? 예.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근데 넓이는 다 플러스잖아. 예.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 하면 뭘 구하는 거고 넓이를 구하는 거고 위치의 변화라는 게 하면 뭔데? 정적분 했는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면 얘는 정적분. 그냥 일반 fx의 정적분. 얘는 fx의 절대값의 정적분.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속도 그래프 그려놨지? 맞지? 이 점 얼마인지도 한번 해봅시다. 이 점 얼마인지, 여기 6집으로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나옵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8이니? 맞죠? 원래는 우리 적분해서 구해야 되지. 근데 직선 나오면 우리는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맞죠? 넓이 구하자. 이거 얼마인데? 2, 4, 8. 2로 나누면 4. 맞나? 여기는요, 4, 8에 32. 2로 나누면 16. 맞지? 단, 적분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16이야. 맞지? 예. 그러면 자, 나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부터 먼저 적자. 거리는 얼마냐 하면 4하고 16이니까 두 개 다 여기 20이 거리야. 맞죠? 근데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물었으면 4랑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알겠니? 예. 처음 봤을 때랑 6초 뒤에랑 처음 위치에서 왼쪽으로 12칸 더 가 있는 것 밖에 없지. 거리는 오른쪽으로 4칸 갔다가 왼쪽으로 12칸 갔으니까 총 20칸 갔습니다.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뭐였고 넓이 편하게 위치에 변하면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적분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는 적분. 알겠습니까? 네. 일단 답은 20이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게 별 내용 아닌데요. 내용이 안 잡히면 계속 힘들기 때문에 쌤이 한 번 더 한 겁니다. 13번 봅니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문제에서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섯 번째 한 거예요.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한 규칙이 뭔데요? AN은 A 곱하기 R의 N-1승이죠. 맞지? AN은 AR의 N-1승이야. 그럼 이것대로 따라가면요 A3은 뭔데요? AR제곱입니까? A5는요 AR4승입니다. 이게 25래요. 그러면 쌤 이걸로 더 만들어 볼게요. AR의 제곱으로 묶어내니까요 1 플러스 R제곱이 25래요. 24입니까? 자, 여기까지 나옵니까? 네. 자,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봅시다. 얘 뭔데요? AR 얘는 AR제곱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세 번째 안에서 그 앞에 자 나눠버리면 등비수열은 R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얘 나누기 하면 R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예. 맞니? 그래서 R은 6분의 1에 AR 세제곱입니까? 네. 그럼 이거 날아가면 R, R 하나 날리면 1은 6분의 1에 AR제곱입니까? 예.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원래는 쌤 이것도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연립해서 푸는데 그래서 A값, R값 다 각각 구해야 되는데 좀 편하게 돼있죠. 여기 AR제곱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있죠? 네. 그럼 편하게 계산하면 AR제곱이 6이라는 거 여기서 알아냈잖아. 네. 예. 6분의 1하고 6 곱해야 되거든. 그럼 이 6 여기 실험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 4 돼야 되네요. 예. 그럼 R제곱이 얼만데요? 4. 그럼 R은 풀마스 하는데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AR의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맞죠? 네. 자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R제곱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그럼 A값 또 구해야 되지. 네. 원래대로라면. 예. 근데 이 문제에서는 AR제곱을 또 줘놨거든 아까. 그럼 얘는 AR제곱이랑 R제곱이랑 곱한 거잖아. 네. 그럼 AR제곱이 아까 6이었죠? 네. 그리고 R제곱이 3이었잖아. 맞니? 예. 그래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18. 그 답은 3번이 됩니다.